같은 경우에는 너 공부를 할때 엄청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공부를 할때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지 않고 약간 공부 많이 했는데 약간 즐겁게 한것 같아요. 근데 즐겁게 하니까 그남 잘들 저그 수능을 제일 처음에 칠때그못 쳤었는데 그 몸이 아파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하니까 후회도 없고 내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공부를 대학 간다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괴로우면 나중에도 괴롭습니다. 평생 괴롭게 할거 아니잖아요. 좀 즐겁게 항상 네, 너무 힘든 거지만 좀 즐겁게 하고 네, 너무 결과에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근데 제가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제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기가 공부를 막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댓글은 누가 하는데 쫓기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그 지금 고등학생이라는 거를 기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저는 되게 즐거웠거든요. 굉장히 이제 진짜 정말 오지 않을 순간들이고 진짜 공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편하고 진짜 1년밖에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